얼마 전에 친구 생일 파티 갔거든요. 운명적인 고양이 만남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리스 여행 중이었대요. 근데 엄청 그 작은 아기 고양이가 자기를 엄청 따라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따라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도 계속 따라와가지고 들고 얘와 함께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걔가 프랑스인이거든요. 근데 또그 고양이를 주운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길고양이니까 뭐 백신도 당연히 안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동물병원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리스어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뭐 엄청 고생을 한 거죠. 마지막에는 백신도 못 맞추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이제 안고 카페에 들어갔대요. 거기 카페 주인한테 내가 이 고양이를 너무 프랑스로 데려가고 싶은데 혹시 수의사나 동물병원 아는 데가 없냐 그랬더니 카페 주인이 자기가 수의사라고 그러면서 카페 뒤에 동물병원이 있었대요. 그 카페 이제 그 카운터 뒤에 거기서 백신도 다 마치고 해가지고 지금 고양이 데려와서 고양이랑 같이 산지 3년 됐다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운명보다 그게 지금까지 제일 들은 제일 운명 스토리 같아요. 이해 한게 맞다면 광고 쪽에서 근무하는 것 같거든요. 언변 스킬이 한국이랑 파티 문화도 굉장히 달랐고 생일 파티였는데 한국이랑 그 생일 파티 문화가 되게 달랐다 해야 되나? 베리스 갑니다. 건물들이 안 좋은 게 안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안될 때가 많아요. 아까 그 카페에서도 지하에 있었더니 데이터도 안 되고 뭐 와이파이도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세부 전공 지원서 오늘 12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벌써 그 그룹 채팅창에 그렉 걸리기 시작했다고 애들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그래도 우선 1차로 다 제출하기는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제출한 것만 본다고 해가지고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배는 안 고픈데 마차라떼 영상 올리고 책 읽을라 했거든요. 핸드폰 스크롤만 계속했어. 밥을 얼마나 먹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4시간 지나면 되고. 그리고 여기 파리는 물에 석회가 많아가지고 청소를 해도 해도 약간 보이나? 이게 진짜 쩔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를 들고 와줬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해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산산 진짜 재밌던데요? 근데 끝까지 안 봐가지고 끝까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파. 아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여기 바닐라 향? 향? 그런 건것 같은데. 덜티 마차 할까요? 제가 또 공차에서 일하는 경력이 있어요. 저는 진짜 내향인이거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가끔씩 필요하고 막 외로움을 아예 안 느끼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냥 하루를 풀로 저 혼자 보내고 그리고 친구들을 몰아서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에너지 조금 덜 쓰겠다고 저녁에 만나고 집에 오고 저녁에 만나고 오고 하면 약간 더 그냥. 그래서 내일도 친구 두 그룹 만나요. 마운틴 티?
그리스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카페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냉장고도 다 비웠고 서랍이 비었을 때 오는 희열감이 있어요. 그리고 비웠다가 꽉 채울 때 그 느낌도 좋고. 방금 친구랑 슬립 스케줄 그런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제 슬립 스케줄을 다시 좀 리셋시키고 싶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멋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 하고 하면 좀 멋있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 어제 11시 반에 자고 6시에 일어날 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잠이 모자란 느낌이 들어서 11시에 자고 내일 아침에도 베리스 가거든요. 아침 7시. 일찍 일어난 습관을 들이려고 아예 월화수목 다 아침 7시 베리스를 예약해놨어요. 돈을 내놨는데 가야죠. 조금 뭔가 인스타 스크롤을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다 준비할 수 있게 먹을 만한 계란이랑 프리워크아웃 카페인 드링크. 와, 내일 점심 저녁 약속은 좀 빡세긴 한데 점심을 친구 만나고 저녁을 혼자서 그냥 노는 거면 조금 할 만하거든요. 근데 점심에도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도 사람을 만나고 한저 포함 3명까지는 괜찮고 또 친한 친구들이면 4명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 포함 5명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막그 친구들이 각각 다 싫은 건 아니고 다 좋은 친구들이고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만나면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되는 느낌? 근데 내일 저녁은 5명. 이 립밤을 세포라에서 샀는데 브라질리안 키스. 이거 향이 진짜 좋다요? 근데 약간 바닐라 같기도 하고 입에 들어가도 맛 이상하지도 않고 바닐라 사탕 맛? 최근에 산것중 제일 잘 샀어요.